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 촬영 세 번째 바로 YGK 플러스에 가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방금 세수를 하고 왔고 기초를 바르고 있고 안 씻었어요. YGK 플러스 가는 오즈 하우스의 Get Ready With Me를 한번 찍어보도록 예예 하겠습니다. 뿔뿔뿔. 여기 낑겨서 해야지. 같이 하자. 좋아. 나는 빠데 중 빠데. 언니 몇 호야? 나 21호? 난 25호. 진짜? 난 27호. 얘는 피부 진짜 하얘. 그러니까 얘는 거의 밀가루야. 진짜. 나 그 태닝할까 생각 중. 진짜? 너 태닝하면 멋있을 것 같아. 올여름 태닝할 거야. 그래도 나름 오늘 로션을 되게 열심히 발랐어. 나도 촉촉. 우리 그 촬영장 건조하니까. 아 진짜 인정. 기초 빡세게 해야 돼. 나 화장하는 법을 까먹은 것 같은데. 찹찹찹찹. 너무 하는 게 없는데 예쁘게 하고 오라니까 좀. 언니 안 해도 예뻐. 뭐야. 뭐야. 나도 시작한다 이제 메이크업. 아 끝장 난다. 다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다 뒤집어져 지금. 나 진짜 5분 컷도 안 되거든. 콩순이들. 5분 컷이요? 도전하세요. 선쿠션. 식물나라 산소수 톤업 선쿠션인데 10통 넘게 비우고 있거든? 왜? 왜냐면은 내가 약간 화장은 하기 싫은데 선크림은 발라야 되는데 톤 보정은 하고 싶어 하면 이게 딱이야. 나 근데 이거 옛날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뷰티 유튜버들이 추천 많이 해가지고 영업장에 샀는데 완전 내 스타일. 나는 눈썹도 안 그리거든. 근데 언니 결이 예쁘네. 고마워. 나고 나서 뭐야. 그런 말 들으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누가 봐도 들으려고 했다. 우리 맨날 방송에서 막 쌩얼로 나오고. 야, 나 좀 심하더라. 나? 언니 근데 나 미안해. 언니 좀 심하더라. 나 깜짝 놀랐어. 안 되겠다. 우리 엄마 전화 왔어. 너 화장 좀 와. 입술 좀. 아니야, 야, 너는 귀여웠어. 진짜. 아니야, 국가적으로. 언니 귀여웠어. 아니야, 뭐해. 진짜 했냐? 미안해. 나 아니었어. 나 화장하다가 갑자기 귀찮아졌어. 어떡해? 안 돼. 우리 이런 날이 흔치 않다고. 야,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맨날 쌩얼만 보여주다가 가면 얼마나 서럽냐고. 나 이미 심해.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나 어떡해? 나 그렇게 생겼어? 야! 대답 바로 안 나와? 내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UHD. 하고. 볼딱지 이거는 세잔느인가? 세잔느? 진짜 옛날 산 거. 진짜 옛날 산 거 같다. 글씨가 자살하지. 우리 언니 하나 쓰면 오래 써야지. 빨리 내가 살게. 고마워. 나도 아이섀도우로 불러줘야 이게 알지? 웃으면서? 맞아. 나도 광대에다가 이렇게 약간 생기를 또 불어넣어줘야 돼. 맞아. 언니도 쉐이딩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내가 쉐이딩 한번 해볼까? 해줄게. 내가 미대 출신이잖아. 코를 그려야 돼. 난리 안 나. 진짜로? 어. 코가 낮아. 나와야 될 곳은 밝아야 되고 꺾이는 곳이 어두워야 코가 높아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 눈썹이랑 이어지는 곳에다가. 나 아주 뮤지컬 화장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믿어봐. 콧볼을 여기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여기를 이렇게 쳐야 돼. 좀 쳐졌어? 어 지금 약간 고소연 같아. 어? 말이 심하네. 이렇게 이거 좀 매기는 거지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한번 끊어줘야 돼. 그래서 귀여운 콧망울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뭐하는 건데? 뭐하는 건데? 아니 티가 안 나는데 이게 티가 나. 화면에선 티가 날 거야. 그래? 나 믿어봐 언니. 달라질 게 없었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 그래서 여기를 치는 거야. 그냥 V라인을 만드는 거지. 어머 V라인이야. 어머 딱이야 과하게. 괜찮지? 이거 괜찮지? 이거 티 나지? 어 약간 티 나는데? 이거 티 나. 저는 끝났어요. 좀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아. 전 이거 다 했거든요. 난 평소에 나 이게 최대치야. 곰팡이 예쁘니까 하는 게 없지. 야 웨리 진짜. 사돈 낱말하고 있어? 뭐야 재수없어. 역시 나는 미대 출신으로서 솔직히 패션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거든. 어야. 그래서 내가 기대해볼게. 핫하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아이라인 문신을 하셨네. 이거 문신 엄마가 해준 거야.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고. 연주 씨 너무 예쁘잖아. 그치. 어머. 나 눈썹 그렸어. 어때? 사랑 같지? 눈썹 문신 네 번 하고 눈썹 그리는 거 진짜 개빡침. 로라메르시의 진저가 제 인생 컬러라.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눈이랑 블러셔를 다 이걸로 해. 뷰러는 이거 옛날에 일본 여행 갔다가 시세이도에서 샀는데 이거 말고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역시 뷰러는 얘네가 잘해. 립스틱은 내 인생 립. 나 클리오를 좋아하나 봐. 클리오 매드매트 립 센슈얼 패턴. 이게 약간 MLBB 색상 알아요? 약간 매트해 보이는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내가 이런 색. 촬영을 오래 하니까 틴트 라커를 샀어요, 제가. 컬러그레 썬더볼 틴트 라커. 색상은 크러스터. 너네 파우치 보다가 내 거 보니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거 진짜 내 인생템 글리터. 이니스프리 트윙클 글리터 별 총총 눈물빛인데 이거 진짜 이거 베스트인. 진짜? 봐봐. 나 지금 엄청 그윽해진다. 여기 눈 앞에다가 엄청 반짝거려. 근데 엄청 과하지 않고 예쁘다. 어, 그리고 여기 눈물 여기다가 눈물 총총을 딱 찍잖아. 약간 예쁘지? 예쁘지? 야 괜찮다 그거. 베네피트 하이라이터로 콧대를 살려줘. 지금 거의 필렸는데? 진짜로. 근데 나 누구 같아? 너? 아니 솔라 같아. 어 솔라. 너 리사. 나 약간 한양대 솔라였거든. 맞아? 그거 맞아? 어 맞아. 아마도 머지 아이라이너. 나는 약간 아이라인 끝에만 그리. 야 너 너무 예뻐 지금. 너 피팅 모델이야. 진짜 모델이야. 너 뭐야? 약간 힙 스타일. 여기 이제 머리까지 하면 고데기 주세요. 준비를 모두 마쳤고 오늘 어디 가죠? YG K-POP 이렇게 해서 Get Ready With Me를 한번 같이 찍어봤고 오퀸의 뷰티 영상 재밌나요? 토크 영상 같기도 한데 촬영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멋스러워. 완전 언니과. 소프라 거의. 한 바퀴 싹 돌아주세요. 아! 어머 이 언니 피 좀 봐. 어머나 뒤집어져.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